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 문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에 기록한 주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12편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진실로 그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높여지리라.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의 욕망은 폐망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가 나오고 또 악인이 나옵니다. 그가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112편 그분은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이후에 시편이 나오죠. 욥기는 7년 대환란을 겪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환란이 끝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환란 끝에 자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고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 자를 심판하고 참 더럽혀진 하늘과 땅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일 동안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분이 졸면 큰일 나죠. 졸면 우리는 뭐 마귀의 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139편에 보면은 그분께서 앞뒤로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 이런 그 간증을 한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냐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전도서 7장에 나오죠. 뭐 보게 되면 이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면서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씨라는 것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열 번째는 장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라든가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만을 보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사도 침례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아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씨들이 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보고 계셨죠. 2000년 동안 보고 계시며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계시다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2절 보니까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씨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들었을 때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씨예요.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때 씨가 들어오는 거죠. 마치 남자주가 결혼해서 여자가 자기 남편의 씨를 받아들일 때 아들, 딸을 잉태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그의 씨가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앞으로 참 천연왕국이 오고 또 영원세계가 될 때 그의 씨가 하늘과 땅에 엄청나게 퍼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죠. 우리 주님께 아버지 거가 아버지께 주님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주님이 마지막 교대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5절 보게 되면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22절 보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포함돼서 결국은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죠. 성령님과 함께 하나 아닙니까? 하나라는 거는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성령님이 아들이고 이거야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이건 미스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적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멤버들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다. 한번.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 시대 아닙니까? 2장 41절부터 보면 42절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건 이제 성만찬 하는 거죠. 주의 만찬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입니다.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우리가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책망을 해가지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욕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아담. 거듭나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고 본 교회의 모습은 이게 교회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참 이게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 오직하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교회 문을 꼭꼭 잠궈놓고 못 들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됐죠. 집집마다 집에 문을 잠궈놓고 주님을 못 들게 하시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지상에서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또 신약 성도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인 교훈은 지상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할 장성함으로 강성함으로 통치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도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죠. 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랬죠. 그가 자기의 일들을 분별짓게 이끄지라. 우리의 몸도 주님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빌려준 거죠. 주님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몸을 써야 돼요. 빌려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빌려준 거예요. 잠깐 쓰다가 이제 드려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호의로 베풀고 빌려주지 고리대금으로 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영원히 유동치 않고 그분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침례 요한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흘이 됐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증오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헤롯이 틈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9절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 위해 임하는 그의 열망을 버리라. 시편 110편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이 네 발판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했다 그랬죠. 다윗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발판이 뭐죠? 밟는 거 아닙니까? 개혁에는 발등상으로 되어 있어 발등상 발판입니다. 풋스툴이에요. 풋스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포도주틀을 밟는 것처럼 심판입니다. 이게 네가 심판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의 원수들 위해 임하는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열망이 뭐죠? 간절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전 무정 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봉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다 암흑을 뜯어서 죽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아 이제 쉬자 그러실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6천년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천년 때 쉬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주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겠어요?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버리라. 또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 모든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열망하겠어요. 우리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이게 뭐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싸우게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꼭 그래요. 옛날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핍박했기 때문에 재앙을 한 거예요. 또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도 한꺼번에 그들을 내몰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들을. 아직 아모레인들의 죄들이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롭게 세상 나라들이 죄를 범할 때그 공의로 심판하죠. 그냥 무조건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그 대화란 끝에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치게 합니다. 성읍은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집들은 강탈당하고 다 뺏기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절반이 다 붙잡혀가요.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랬죠.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9절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하루예요, 하루. 주의 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은 거듭난 성도들이 쉬고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꾹꾹 참다가 한 날, 24시간 안에 모든 걸다 끝내요. 다 끝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어요. 그 날만을 바라봤어요. 내가 기뻐하려 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내가 참 모욕을 받고, 그다음에 약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그 날은 언제? 축복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날은 언제?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원수들의 임하는 열망을 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다 쳐부실 때 열망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민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참 그의 신부를 괴롭힌 모든 민족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할 때 열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날입니다. 참뭐그 날이에요, 그 날.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춘향이가 이도령 만날 날을 바라본 것처럼 그 날을 바라보니까 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한 번도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영은 거듭나게 하셨고 혼은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몸을 지켜야 돼. 그게 음행을 피하라 그런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음행을 피하고 탐심을 멀리하라.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게 되면 욕심이 되게 돼 있죠. 모든 짐승들은요, 자기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보존하는 본능이 있어요. 새끼를 낳는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똑같아요. 자기 보존에 자기 보존. 하나님 보존이 아니에요. 또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번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은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상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결국 그 속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단이 결국 자기 보존, 자기 만족, 자기 번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 이끌고 같이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게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들의 임하는 열망을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부른 명예로 높여지리라. 자, 여기 한번 이게 우리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확증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보겠습니다.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게 그가 누굴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죠. 9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알아주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들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것 같으니. 이게 지금 시편 지금 112편 9절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기 그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씨를 심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농부들에게 추수를 하면은 거기 씨도 있고 양식도 있죠.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죠. 씨까지 먹으면 안 되죠. 바로 10분의 1이 씨예요. 이게 씨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으면 누구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갖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안 심으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려울 때, 한국 어려울 때, 참 보릿고개 넘어갈 때 말이죠. 이만큼 가마니에 씨가 잔뜩 들어서 쌀이 들었는데, 볍씨가 들었는데 그거 못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농사 못 지니까.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수제비를 먹고, 개떡을 먹고, 그러면서 그냥 염려하다가 봄에 모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뺏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오해를.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에 지금 112편의 9절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이 시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의 욕망은 폐망하리로다. 악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떡하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제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악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악인이에요. 그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씨가 번성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씨도 물질에도 씨가 있고 주신 말씀도 씨입니다. 우린 영육관에 뿌려서 번성케 해야 됩니다. 늑다리 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추수할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가성년이 전도하니까 다 들어왔어요.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추수밭이 준비된 것을 알고 씨를 뿌리는 이 일에 전념해서 결국 많이 하늘 가서 거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2편에 또 주님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환란인 끝에 그날이 아니라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그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때 주님의 능력,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